이창원 대표님. 네, 최근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은 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완성차 업체 현대와 기아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응당 그 아래에 있는 종합 부품사가 되겠죠.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아래에 대략 9개 정도의 섹터로 나뉘어집니다. 도어나 시트 그리고 외장재, 내장재, 전장품 등으로 나뉘어지는 9개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오고 대표적으로 화신, 성화이텍, 아진산업, 우리 오늘은 우수 AMS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흐름이 분명 나아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분간 자동차가 시장의 주도주로 분명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1분기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1분기에 보였던 현대와 기아의 실적이 더 개선이 된다면 응당 자동차 부품주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가 동시에 상당 부분 주가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자동차라고 하는 시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해당 섹터에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이 대다수 좋습니다. 아마 나오지 않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산업, 해당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윤여민 팀장님. 네,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좀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종목 바이넥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저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필요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1분기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 454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이상 성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서프라이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86억을 기록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23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쪽,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후물질 위탄 생산 물량이 좀 1분기에 온전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사업부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특히 2024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실적의 성장세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바이오 사업부 말고 이제 케미칼 사업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케미칼 사업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증설을 하면서 어쨌든 수주를 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사업부와 마찬가지로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셀트리온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결국 이제 CDMO 관련된 좀 매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CDMO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 한 해에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도 CDMO의 매출 구조와 좀 연관이 되면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주가를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많이 누워 있는 상황이죠. PER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2배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매매 밴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청원 대표님. 네,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샤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샤시 부분의 매출 비중이 60%로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 대다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 한 가지 화신 또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278억 원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로 주가가 밀리는 경향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넥센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고 그것도 좋게 나왔음에도 지금 주가는 소폭 밀리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주가 상승이 더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동사가 어제였어요. 어제 240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만들어 놓았던 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 해당 종목과 넓게 보면 성우 하이텍이나 뭐 아진산업 우수 AMS와 같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5월 4일부터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이 매수세가 어제 오히려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로 매수세가 오히려 더 들어왔다는 것은 여전히 해당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고 오늘도 장중 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 사실상 현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좋은 실적으로 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